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AI 조류독 감염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방지턱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. 앞에 이제 트럭이 가길래 천천히 따라가는 중이었어요. 트럭이 들어가고 의뢰인의 차량도 따라 들어가는데요. 빠져나가는 순간 아이고! 아하, 트럭이 서 있는 걸 전혀 몰랐나요? 그날은 나도 춥고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가 분맥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. 순간적으로 확 달라붙기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죠. 운전자분도 워낙 자기도 앞이 시야가 안 보이니까 정지 상태에서 와이퍼로 시야 보려고 닦았다고 하더라고요.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요? 과실 비율은 그냥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100% 다 처리를 했습니다.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깨져서 15만 원을 물어줬고요. 또 의뢰인 차량이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13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걸 본인이 다 부담했다니 아이고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. 가장 억울한 부분은 방해하신 분이 많았잖아요. 날이 춥다 보니까 그분들도 거의 다 안에 계셨어요. 이제 관할 구역에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자,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앞차를 들이받은 겁니다. 앞차가 정상적인 차, 잘 가고 있는 차 또는 정상적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그런 차를 들이받았으면 의뢰인이 100% 잘못이죠.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쭉 빠져줘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멈췄어요.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 인정될 사건입니다. 앞차 잘못 한 30%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요.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. 저런 곳에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서서 여기 하나 서 있고요. 저 뒤쪽에 하나 서 있고요. 그래서 차 한 대가 완전히 통과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차를 보내야죠. 그 통제를 하지 않은 거 최소한 50% 책임은